섹스앤더시티의 운명의 웨딩쇼. 커플이에요. 금길이고 10cm는 돼야 대련돼요. 무조건 편해야 돼요.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밑창도 진짜 많이 달았죠. 이렇게 앞코가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노란색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교복화. 주먹하지 마요.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꿀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룩의 최유입니다. 지난번에 가방 편을 보여드렸다면 이번엔 신발 편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발들과 그 신발에 얽힌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이렇게나 오늘도 안짐을 가지고 왔답니다. 으아 무거워! 신발 이렇게 싸운 사람 보셨나요? 신발 장수도 아니에요. 먼저 지금도 신고 있었던 건데요. 토즈 슈즈를, 토즈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토즈 신발 너무너무 편해요. 착화감이 일단 좋고 오래 신어도 내구성이 되게 좋은 편이라서 이런 특히 단화류 같은 경우, 로퍼 같은 경우에는 토즈의 신발을 자주 신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SNS에 신을 때마다 되게 예쁘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지난 시즌 제품이에요. 이런 로퍼 같은 경우는 뭐 슬랙스나 그냥 스커트 입을 때도 양말을 신고 신었을 때 귀엽게 신을 수가 있어서 잘 신었어요. 애기랑 외출하기에도 편하고 데일리하게 매일매일 신고 있는 슈즈입니다. 이런 스타일 좀 어때요? 잘 어울리나요, 나한테? 네, 토즈는 몰랐어요. 예, 그래도 토즈 가격대가 있는 제품이지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전투화처럼 신고 있습니다. 얘도 토즈예요.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슈즈인데 이것도 지난 시즌 제품이고요. 좀 앞코가 뾰족한 하지만 굽은 요 정도 있네요. 저 제가 굽이 높은 거를 어느 순간부터 못 신겠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아나운서 때는 무조건 이렇게 앞에 갑옷이도 있고 한 10cm는 돼야 자신감이 좀 생겼었는데 힐을 안 신는 게 습관이 되면서 평상시에는 단화나 아니면 운동화 위주로 신고요. 그나마 요즘 제가 구매한 신발 중에 굽이 좀 높은 편이 요 정도? 네, 많이 내려왔습니다. 많이 겸손해졌습니다. 한 6cm 정도 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슬링백 디자인으로 뒤에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편하고요. 제가 브라운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이 슈즈 역시 브라운입니다. 방송할 때나 이럴 때 위주로 신고 그래서 밑창이 깨끗해요. 이거 제가 데일리로 신고 다니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런 구두는 저 평상시에 잘 안 신습니다. 살롱드주라는 브랜드인데요. 이것도 디자이너 브랜드예요. 저는 살롱드주 신발을 좋아해서 현재까지 한 4, 5켤레 정도 구매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살롱드주의 플랫슈즈입니다. 샌들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가 이렇게 막혀있는 저는 좀 동그란 앞코보다는 좀 이렇게 뾰족한 앞코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게 더 뭔가 사람도 세련돼요. 세련돼 보인달까요? 뭔가 동그란 앞코는 저랑 좀 편하긴 한데 구두를 선택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좀 뾰족한 앞코, 세모코를 선택을 합니다. 앞코가 좀 뾰족하면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얘는 편하더라고요. 살롱드주 신발들이 가격대가 제가 한창 구매했을 때만 해도 한 20만원대 디자이너 슈즈라서 착화감도 좀 더 편하고 디자인도 너무 예뻐가지고 자주 구매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뿐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사뿐 브랜드는 가격대가 거의 다 10만원 언더예요. 가격은 정말 예쁜데 착화감까지도 좋더라고요. 저는 신발은 조금 비용을 지불하고서도 착화감이 좋은 제품들을 신었거든요. 착화감이 불편하면 구매하고 몇 번 안 신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신발은 좀 비용이 들더라도 착화감이 좋은 제품들을 선택했던 편인데 이 사뿐 슈즈는 가격은 굉장히 합리적이면서도 착화감도 좋고 디자인도 예뻐서 제가 자주 즐겨 구매하는 브랜드예요. 데일리하게 신을 수 있는 기본 스타일의 스텔레토 힐을 구매했었습니다. 얘 말고도 뭐 샌들도 많이 구매했고 특히 여름에 샌들 같은 경우는 막 비 오고 이러면 여름엔 또 습하고 해서 여름 신발은 더 잘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름 슈즈 같은 거는 이 사뿐에서 샌들 같은 건 자주 구매해서 한두 시즌 신고 버리고 그렇게 자주 구매하고 있습니다. 자, 레페토의 슈즈입니다. 요거는 레페토의 기본 대표 시그니처 라인이잖아요. 우리네 아빠 구두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레페토의 착화감도 정말 정말 최고예요. 저는 신발은 무조건 편해야 돼요. 역시나 굽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롱스커트 같은 거 입을 때 양말 신고 자주 신는 레페토 슈즈고요. 얘도 구매한 지 좀 됐는데 아주 아주 잘 신고 있어요. 낡은 신발을 보여드려서 죄송하네요. 이것도 진짜 많이 신었던 로자비비의 슈즈입니다. 구두입니다. 얘도
정말 제가 잘 신은 슈즈인데요. 뭐 슬랙스에도 너무 잘 어울리고 구매한 지 이것도 몇 년 된 것 같아요. 한 4년? 4, 5년 된 것 같은데 항상 매 시즌 이런 비슷한 디자인으로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4, 5년 전에 구매를 했어도 올드하게 느껴지지 않고 꾸준히 잘 신게 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밑창도 진짜 많이 달았죠. 아, 밑창을 계속 써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렇게 신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달았네요. 그리고 심지어 이 지워졌어요. 로저비비의 로고까지 지워질 정도로 너무 잘 신은 아이고요. 얘는 저한테는 막 편하진 않았어요. 신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여러 번 신었으면 신발이 제 발에 맞게 편해져야 되는데 아직도 신어서 좀 오래 신고 있으면 불편하긴 하거든요. 좀 딱딱하고. 그런데도 진짜 예뻐서 자주 신는 아이입니다. 이 슈즈를 거의 뭐 최애 슈즈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지미추의 힐입니다. 트랩 형태로 되어 있는 힐이고요. 굽이 좀 높죠. 제가 가지고 있는 슈즈 중에 좀 굽이 있는 편이에요. 30대 초반에 이제 무력이 폭발했을 때 구매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사실 몇 번 안 신었는데도 좀 신발을 험하게 신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앞코가 까져가지고 속상해요. 이런 거 제가 관리를 잘 못하거든요. 조심스럽게 신지도 못하고. 네, 좋은 신발인데 관리를 좀 잘 못했습니다. 방송할 때 이제 신으려고 구매를 했었고 평상시에는 많이 신진 않았는데도 부드러운 레더 같은 경우에는 앞코가 휙 까져버리더라고요. 속상해요. 이 슈즈는 굉장히 특별한 슈즈인데요. 짠!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운 플랫 슈즈예요. 벨벳 소재에 반짝이가 박혀있고 큐빅도 박혀있는 플랫 슈즈인데 선물 받았어요. 진짜 귀여운 이유가 또 있습니다. 커플이에요. 보기란. 제가 SNS에 올렸는데 문이 폭발했어요. 그래서 구매처 좌표도 찍어드렸었는데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보기랑 요즘에 이렇게 커플로 잘 신고 있습니다. 제 로망이 딸을 낳으면 커플 신발도 신고 커플 옷도 입고 하는 게 제 로망 중에 하나였는데요. 로망 실현. 고기도 이제 사이즈가 잘 맞아서 자주 신고 다녀요. 운동화도 제가 많이 신는데 컨버스를 되게 좋아해요. 컨버스가 색깔별로 좀 여러 개가 있는 편인데요. 제가 자주 입는 슬랙스에도 어울리고 또 롱스커트에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컬러별로 좀 소장을 해도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컨버스에 저 노란색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오늘 신고 온 운동화를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가장 잘 신는 운동화고요. 진짜 착화감만큼은 세계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뉴발란스를 신다 보면 다른 운동화가 고마워 다 먹었어? 귀여워? 뉴발란스를 신다 보면 다른 운동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로 뉴발란스의 착화감은 1등. 거의 365일 중에 360일은 이거 신는다고 보시면 돼요. 제 교복화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기가 아주 신났는데요. 최근 오빠 뉴발란스 신발 신어봤어? 아니요. 그건 너무 주먹하지 마요. 왜요? 너무 지저분해. 아니 그거 너무 많이 신어가지고 진짜 뭔가 냄새나게 생겼지. 죄송해요 여러분. 아무튼 제가 너무 자주 신는 뉴발란스 신발이고요. 오늘도 사실 이거 신고 왔어요. 진짜 강추하는 신발. 아주 깨끗하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강추합니다. 자, 마지막 여러분 제가 제 슈즈 중에 또 가장 특별한 슈즈를 소개할게요. 제가 맨날 저희 남편이 저 뭐 안 사준다고 구두 세라 하고 형을 많이 봤는데 결혼 전에 저에게 사준 웨딩 슈즈입니다. 짠! 마놀로 블라닉 슈즈입니다. 이 슈즈는 제 로망이었어. 섹스앤더시티의 캐리가 또 신어서 로망의 슈즈처럼 웨딩 슈즈로 뽑히기도 했죠. 제가 결혼을 할 때 꼭 신고 싶었던 결혼식날 꼭 신고 싶었던 웨딩 슈즈인데 제가 남편이랑 여행을 갔는데 결혼 전에 마침 이 슈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이 슈즈가 조금 세일을 했어요. 그래서 운명의 웨딩 슈즈다. 아니 내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 슈즈 잘 세일 안 하는데 어떻게 세일을 하지? 하고 구매했던 슈즈가 바로 이 마놀로 블라닉의 슈즈입니다. 캐리 슈즈로 유명한. 근데 일화를 말씀을 드리면 결혼식 당일에 이제 하객들 와서 신부 대기실에서 막 인사하고 이러잖아요. 이 슈즈를 챙겨왔었는데 입장해야 돼요. 신부 입장해야 돼요. 해서 너무 급하게 신발을 갈아 신지 못하고 다른 신발을 신고 결국 결혼식을 했습니다. 웨딩 슈즈로 구매를 했지만 정작 결혼할 때는 신지 못했다는. 네. 그래도 저희 남편이 사준 처음이자 마지막 선물이에요.
맞잖아. 너무너무 특별한 선물입니다. 제가 덤으로 또 아기 신발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제 보기 신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기 신발을 조금 추천해드리자면 이 올드솔 제품을 추천할게요. 올드솔은 뭐 엄마들 사이에서 걸음마 신발로도 이미 유명한데요. 보기가 걸음마를 시작하고 되게 잘 신었던 신발이고요. 다양한 컬러와 또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골드 컬러, 금길을 걸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보기에 첫 걸음마 신발을 금신발로, 금색으로 사줬고 아래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밑창도 잘 휘어지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걸을 때도 편해할 것 같고 찍찍이로 신발을 신는데 애기들 신발 신기는 게 어렵거든요. 발이 잘 안 들어가요. 초보 엄마들은 좀 애기 신발 신기는 것도 항상 어려운데 올드솔 신발을 이렇게 뒷창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아기 신발 이렇게 잡아가지고 뒤에까지 뒤꿈치까지 꾹 넣어줄 수 있도록.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브랜드인데 얘도 되게 귀엽더라고요. 짜란, 라카데나 제품이고요. 너무 예쁘죠? 저 이런 신발류 너무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메리제인 슈즈? 저는 잘 안 신는데 메리제인 슈즈를. 애기들은 이 메리제인 슈즈는 왜 이렇게 귀엽죠? 발등 이렇게 통통해가지고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역시나 저는 이렇게 밑창도 얘가 부드럽게 잘 움직여서 우리 보기가 걸을 때도 편할 것 같고 사랑스럽게 핑크와 와인 컬러 벨벳 소재로 되어 있는 슈즈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보기 발이 얼마나 컸냐면요, 벌써 이렇게 자랐답니다. 보기의 첫 걸음마 신발이었는데 벌써 많이 자랐죠? 이게 어느 순간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한 사이즈 큰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최이로그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이렇게 막 신발에 옛날 막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요거 신을까? 이게 좋아? 알았어, 이거 신고 갈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보기가 이제 가자고 하네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너도 인사하자. 가자, 인사하자. 이모 삼촌들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자. 안녕히 계세요. 여기 보고. 안녕히 계세요.